제 컨텐츠를 조회하는 사람이 거의 두 배가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기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클래스의 하준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직 크리에이터만을 위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야, 이 기능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바로 유튜브에서 노출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이 유튜브에서 노출이 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물론 저처럼 유튜브를 오래 하신 분들은 노출되는 방법에 대해서 도가 텄겠지만, 대부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또는 유튜브를 잘 하고 있더라도 내가 공대로 만든 컨텐츠인데 노출이 제대로 안 돼서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생긴 유튜브 프로모션 기능으로 노출을 시켜준다고 하니 이거 꼭 아셔야겠죠? 오늘은 구글 코리아의 지원을 받아서 직접 유튜브 프로모션을 사용해본 후기와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프로모션 기능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가 영상 만들고 올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내 영상의 노출을 증대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클릭만 몇 번 하면 바로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대박인 건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촬영 시점에서는 유튜브 스튜디오 앱에서 사용할 수가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 내에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자고요. 자, 그래서 얼마나 사용이 간편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유튜브 스튜디오, 크리에이터라면 모두 알고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요, 이 프로모션 기능을 만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조회수를 높이고 싶은지, 아니면 구독 확률을 높이고 싶은지, 아니면 웹사이트 방문을 높이고 싶은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세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것만 하면 가장 중요한 세팅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어떤 영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할지 설정을 하고, 국가를 설정하고, 그리고 얼마의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사용할 것인지 설정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클릭을 5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정말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쉽고 맞춤 타겟팅도 잘 해주고, 그런데 왜 내가 예산을 써가면서 이 기능을 써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와 후기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누구나 따라하는 프리미어 강좌 영상에 유튜브 프로모션을 사용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제 채널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다 보니까 프로모션으로 새로 유입된 분들이더라도 제 채널 어떤 채널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일단 저는 목표를 조회수 상승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유튜브 프로모션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콘텐츠의 최근 노출 대비 조회가 7.9%였는데요 유튜브 프로모션 사용 기간 동안의 노출 대비 조회가 14%로 늘었습니다. 제 콘텐츠를 조회하는 사람이 거의 두 배가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아마 이 수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영상이 아무리 노출이 잘 되어도,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이 모두 이 영상을 클릭할 순간이 주어져도 그걸 클릭하고 보는 사람들은 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출 수보다는 노출 대비 조회수가 더욱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 콘텐츠가 딱 노출이 되었을 때 조회로 이어진 게 유튜브 프로모션을 사용하고 나서 두 배로 되었으니까 이 유튜브 프로모션 맞춤 타겟팅 기능이 꽤나 잘 작동을 해서 내 영상을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뿌려줬고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영상을 봤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저도 이 기능을 처음에 들었을 때 스킵 안 되는 그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을 시켜주는 것까지는 도와주는데 실제로 강제로 조회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사용해도 사용하기 전과의 수치가 별 차이가 없거나 조회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확실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든 콘텐츠의 제목과 썸네일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잠재 구독자들이 해당 콘텐츠에 좀 관심이 낮다, 즉 사람들이 이 영상보다는 다른 주제의 영상에 조금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주제를 좀 찾아보자,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단순 조회수를 설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독자를 전환시키거나 또는 웹사이트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서 내 컨텐츠로 사업을 하시거나 다른 방식으로 연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기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프로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튜브 프로모션 기능을 사용해서 얻은 조회수와 구독자 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조건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정 시간 달성해야 하는 구독자 수가 있고 또 시청 시간,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내가 아직 그것을 충족하지 않아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이 기능을 써서 내가 달성을 하겠다,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별도로 집계가 되는 거니까 이 점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능은 내 콘텐츠가 뭐 바로 임금동에 오르거나 채널이 무조건 대박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널 전략의 일부로만 사용하시고 가장 먼저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튜브 프로모션 기능을 사용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만든 콘텐츠인데 노출이 잘 되지 않아서 약간 아쉬웠다 하는 영상들을 더욱더 딱 맞는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기능으로 내 채널의 잠재 구독자도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컨텐츠를 기획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프로모션 기능은 채널의 유기적이고 자연적인 성장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없이 사용해볼 수 있고요, 여러분도 이 기능 한번씩 써보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욱더 유용하고 재밌는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